도형 4번 파일에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도형들이 겹쳐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나중에 생성된 도형일수록 사용자 앞쪽으로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형의 순서는 인위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도형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눌러 보시면 맨 뒤로, 맨 앞으로, 그리고 목록을 보시면 한 단계만 앞으로, 한 단계만 뒤로 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 조정은 이 도형을 선택했을 때 서식 탭에 정렬 그룹에서도 앞으로, 뒤로, 그리고 목록에서 맨 앞으로, 맨 뒤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도형의 가장 맨 뒤로 가기 때문에 어느 도형이랑 겹쳐보더라도 가장 뒤쪽에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고 맨 뒤가 아니라 그냥 뒤로 보내기를 하면 한 단계만 뒤로 보내지기 때문에 지금 맨 뒤에 있는 이 도형보다는 앞쪽에 이 도형이 배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이 도형이 한 단계 앞으로 오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고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한 상태라면 어느 도형과 겹쳐 보더라도 맨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도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세 개의 도형들을 겹쳐서 이런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항상 이 도형을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킬 때는 같이 선택을 하고 이동하거나 회전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 도형들이 하나로 인식되는 그룹으로 설정하면 좋을 텐데요.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고 그룹을 하시면 이 도형들이 하나의 개체처럼 인식이 됩니다. 이러한 그룹 설정과 해제는 역시 서식 탭의 정렬 그룹에서 이 그룹 목록을 펼쳐서 그룹화 혹은 그룹 해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룹을 다시 해제하는 것은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고 이곳에서도 그룹 해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배치하고 이세 도형들이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룹 명령을 적용해서 이 형상 그대로가 그룹이 되게 그리고 한 번에 회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도형들이 하나의 슬라이드에 담겨 있는데요. 이거 이상으로 많은 도형들이 하나의 슬라이드에 담겨 있을 때 특정 도형들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이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선택창을 꺼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도형을 하나 선택하시고 서식 탭에 이 정렬 그룹 보시면 선택창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를 클릭해 보시면 선택창이 우측에 생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도형과 이 도형은 그룹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도형을 선택할 때그 선택된 도형이 이렇게 블럭 설정돼서 표기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이름이 그룹 2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더블클릭을 하셔서 이 도형의 이름을 제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해돋이란 이름의 그룹이 되도록 설정을 했고요. 이것도 클릭을 하셔서 캐릭터 말풍선이란 이름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도형들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목록을 선택해서 바로 해당하는 도형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이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도형이 숨겨졌다가 보였다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작업할 때 어지럽게 느껴지는 도형이 주변에 있다면 이렇게 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잠깐 사라지게 하고 작업이 완료된 뒤에 다시 보이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도형의 순서도 이 도형을 이렇게 겹쳐 봤을 때이 말풍선 도형보다 이 뒤쪽에 있는 것이 이 해돋이인데요. 클릭 드래그 하는 것으로써 순서를 위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이곳에서 버튼을 눌러서도 순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5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이동을 해보면 이 스마트 가이드가 자동적으로 설정이 돼서 주변 도형들과 왼쪽, 오른쪽 맞춤 아니면 적당한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동적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스마트 가이드를 활용해서 보다 쉽게 도형들을 배치하거나 정렬할 수 있는 것이 파워포인트 2013의 특징인데요.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이 도형들을 정렬하기 위해서 이 서식 탭 정렬 그룹에 있는 이 맞춤 명령들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스마트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 보기 탭의 표시 그룹에서 이 도형 맞춤 시 스마트 가이드 표시를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요. 현재 이 도형과 이 도형,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의 화살표 도형을 다중 선택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식 탭에 맞춤 그룹에 가보시면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맞춤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선택된 도형의 가장 왼쪽에 있는 도형, 왼쪽 변을 기준으로 각 도형들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 맞춤을 하게 된다면 이 도형들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각 도형들의 오른쪽 변이 일렬로 정렬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도형과 이 도형,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화살표 도형을 선택을 하고 맞춤 그룹의 위, 중간, 아래쪽 맞춤을 해보겠습니다. 위쪽 맞춤을 하면 선택된 도형들 중 가장 위쪽 도형의 위쪽에 있는 변을 기준으로 각 도형의 위쪽이 정렬이 되고요. 되돌아가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만약에 아래쪽 맞춤을 한다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도형의 아래쪽 변 위치를 맞춰서 다른 도형들의 아래쪽 변도 일렬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맞춤 목록에 오른쪽 맞춤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도형들이 정렬이 되겠죠.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이 상태를 만들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맞춤 그룹에 아래쪽 맞춤을 해서 아래쪽 변이 일렬로 정렬이 되게 설정을 했습니다. 목록에서 보시면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적용을 하시면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 도형의 위치를 기준으로 균등하게 여백을 배분해서 배치가 되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도형들 사이에 여백이 공통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도형을 위쪽으로 좀 올려놓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도형, 이 도형, 이 도형을 선택해봤습니다. 오른쪽 맞춤을 해서 이렇게 일렬로 정렬을 시킨 상태에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적용하면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도형은 그대로 있고요. 그 중심에 배치된 도형들이 세로 간격으로 동일하게 재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렬 그룹에 있는 맞춤 그룹의 명령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보기 탭에 있는 표시 옵션에 도형 맞춤 시 스마트 가이드는 다시 표시하게 설정을 해서 이 도형을 움직일 때 자동적으로 스마트 가이드가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고 이 강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